안녕하세요. 김대응 시인입니다. 오늘은 문학인 신문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제13호에 실린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수연 칼럼으로 선생님도 교수세요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책을 보다 보면 저자의 양력에서 모 대학 모모 교수라는 직함을 종종 발견한다. A대학 국어 국문학부 겸임교수와 B대학 교양학부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C대학 교양교육원 초빙 교수로 출강한다. 명사라고 자칭하는 분들 중 상당수에게 교수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또 겸임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등 여러가지로 나뉘었다. 대체 교수 명칭이 왜 그리 많은지, 저마다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작정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그 뜻을 찾아봤다. 고등교육법상 크게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누어 교수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들을 모두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알고 보니 명칭도 다양하고 처우도 다 다르다. 전임교원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가리키고 비전임교원은 겸임, 초빙, 명예교수와 시간강사 등을 말한다. 물론 그 명칭은 문서상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명칭도 많다. 대학이 학칙을 정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수 명칭은 국립대와 사립대, 돈을 지급하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교수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순으로 승진하는데 종신교수는 정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있다. 비전임 교원은 시간 강사, 즉 비정규직 전문 강사이고 전임 강사, 연구보다는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교원이고 겸임 교수, 다른 직장에 다니는 교원이고 연구 교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영입한 교원이고 등이 있다. 또 특정 분야의 전문 교원인 초빙 교수는 대우 교수, 그 대학의 해당 분야에 전공한 교수가 없어서 임시 초빙한 교원이고 특임 교수, 다른 대학에 적을 두면서 1년 중 일정 기간 강의하는 교원이고 외래 교수, 병원에서 의대생의 실습을 가르치는 의사이고 객원 교수, 보통 외국인 강사를 일컬음이고 초빙 교수와 비슷함이고 기금 교수, 대학에 기탁된 발전기금 등의 이자로 급여를 주는 교원이고 석좌교수, 연구업적과 사회활동이 탁월한 교원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교원이고 등이 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교수 명칭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대학교수라는 명칭이 남발된 데에는 대학의 책임이 커 보인다. 특수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할 때 전임보다는 비전임으로 채용하는 게 경제적인데다 유명인을 교수로 영입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한다. 대학의 이런 상술도 문제지만 최고 지성인으로 대우받는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신분을 과시하려는 이들도 있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의 명함에서 교수 직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만하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비정규 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정으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이라는 교수 본연의 임무는 실종된 지 이미 오래다. 어떤 정치인들은 대학에서 직접 강의한 적이 없는데도 경력 사항에 자기를 D대학 연구교수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온 김모 씨도 경력사항에 이 대학 겸임 교수라고 기재했다. 그는 이 대학의 산학협력단 교수로 재직했는데 일주일에 2시간짜리 교양 과목을 개설했지만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실상 당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문인은 K대학 문화센터 또는 평생교육원 시창작론 과정에서 강의한 경력을 내세워 그 대학의 정교수 행세를 하기도 한다. 지자체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면서도 자기를 교수로 소개한다. 사전에 명예라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의미는 관직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여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라는 뜻을 갖는다. 이에 명예시민, 명예박사, 명예홍보대사 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라는 말은 대부분 직책이나 직업 앞에 붙어 실제 그 직업과 무관한 이들을 위촉할 때 쓴다. 이미 공언했거나 앞으로 힘써 주기를 바라는 자를 추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명예 교수의 명예는 그 뜻이 좀 다르다. 오랜 기간 교수직에 종사하다가 정년 퇴직한 교수에게 주는 이름으로 퇴직한 교수 모두에게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대개 심사를 거쳐서 근무 연수를 따져 총장이 임명한다.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명예 교수도 앞서 말한 명예직처럼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도 주어지는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간혹 명예교수직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받는 순간 평생 몸담은 교수직을 부정당하는 듯 해서일 테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증명하고 싶은 거다. 이와 같은 심리를 이용해 학교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보이지 않는 명예로운 옷을 입혀주며 거짓 칭찬을 늘어놓는다. 일부 문학인들도 수식어로 붙은 교수 직함을 화려한 옷처럼 자랑한다. 결과적으로 단체와 개인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명예를 사고파는 셈이다. 안데르센은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작품으로 인간의 허영심을 풍자했다. 새 옷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옷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느라 나란 일은 뒷전이었다. 임금의 치장하는 습관에 대한 말이 멀리까지 퍼졌다. 어느 날 소문을 들은 직공 둘이 임금을 찾아간다. 그들은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뿐인 아름다운 천을 짜겠다고 말했다. 단, 그 천은 바보이거나 자기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기한 물건이라고 말했다. 얼마 뒤 임금과 신하들은 직공들이 짰다는 천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임금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거리를 나섰다. 벌거벗은 임금의 모습을 본 백성마저 누구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바보라는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외쳤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잠시 웅성거리다가 하나둘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안데르센의 이야기는 작가로서 글을 쓰는 본분을 잊은 채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문인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준다.
물론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라는 직함은 지식인의 상징으로 명예롭다. 그러나 문학인은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이유도 없다. 다만 언어로 감동을 주는 사명이 있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옷을 꾸며 입고 허세를 부리지는 말자. 어딘가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소리치는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럴듯한 이름표로 자기를 포장하기보다 뛰어난 작품으로 명예로운 이름을 알려야겠다. 오늘은 강수연 칼럼 선생님도 교수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으면은 느끼는 바를 또 공감하는 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학인은 글을 쓰는 사람은 글로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지 다른 이름표를 주렁주렁 달아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글을, 좋은 칼럼을 써주신 강수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응 시인이 낭독했습니다.